사연을 쓱 받아봤거든요. 또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 술 한잔 하자고 부탁하면 피곤해하면서도 거절하기가 어렵고, 또 돈 빌려달라는 부탁도 결국 들어주게 돼요. 저도 한 가족의 아빠이자 남편인데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나를 볼 때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저희가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 이걸 거절을 못 하시는구나. 아, 다시 앉으시죠. 안 일어나도 되는데. 네, 안, 좀 일어날 일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좋으신 분이야. 어, 근데 금전적인 게 아까 걸려 있으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집안이 있으신 경우인데 가족들의 의견도 좀 있어서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금전 같은 경우는. 일하고 있는데 친구 갑자기 전화 와서 애가 아픈데. 아, 애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약해지지. 몇백 빌려줄 수 있냐. 아, 애가 아프다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빌려준 친구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아. 몇 분이냐고 했는데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황재성 씨는 어때요? 좀 거절 못하죠? 저 뭐 금전적인 부분을 저도 말씀을 드리면 빌려주면 걔가 약속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빌리로 전화를 해요. 이게 갚고 또 빌리고 갚고 또 빌리고 이게 이제 액수가 점점 커지고 물리네.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가 저도 스트레스가 이제 오고 그 친구가 돈을 갚는 과정에 알 수 없는 되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큰 돈은 아닌데 너한테 내가 이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은 이거 11만 쓰고 줄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11을 쓰고 못 갚아라고 전화하는 사람을 전 본 적 없거든요. 그렇지.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20일, 30일 되고 나를 봐요. 또 매주 보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 정서적으로 저는 되게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맥스와 룰이 생겼죠. 저는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아, 이 돈은 내가 그냥 안 받아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한테는 제가 그렇게 빌려줘요.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서운한 게 없거든요. 맞아, 사람을 잃어. 주로 어떤 걸 거절을 잘 못하세요? 뭐 내가 못한 거절 중에 최악의 거절.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친구가 한 달간만 같이 살자고. 신혼 부부인데? 한 달간만 잠 좀 해결하자.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라 하고 나서 말을 했어요. 친하니까 말을 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미친 삐리리라고 하시면서. 그 지금 아내분 직업이 그 사회복지사. 아, 저 천사. 지역사회 지금 많은 복지에 관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럼 요즘에 아내분께서 남편분 봤을 때 왜 이런 걸 거절을 못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혹시 있으세요? 아내분 입장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제 거절을 못하고 일주일에 한 5-6일을 나갔어요, 밤에. 친구들 약속. 친구들 약속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싸우면서 했던 얘기가 일주일에 3번만 나가라. 3번까지는 용서해주겠다. 특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한테 츤데레라고 하거든요. 네. 안 해줄 것처럼 하면서 다 해주고. 심지어 중학교 딸하고 같이 시험 공부도 해요. 아빠랑 한문을 같이 외워야지 잘 외워진다고. 그러니까 모든 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나 이제 부모님 뭐 부탁도 이렇게 다 들어주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힘들 때가 많아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기억하시는 이건 나는 좀 안 하고 싶고 무리가 되는데 내가 거절을 못해서 해주네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부모님도 좀 엄하신 편이었으니까. 아, 부모님 엄하세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풀 베러 가자 그럼 가기 싫은데 가고, 똥 치워라 그러면 또 젖어서 똥 치우고 하기 싫은데 하고 그런 게 많았죠. 저는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자, 거절이 있고 거부가 있잖아요. 거부와 거절. 근데 우리가 이게 어느 날부턴가 약간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거절은 이 상황에 대한 거절인 거예요. 돈을 꿔달라. 그럼 이제 상황을 거절하는 거죠. 근데 거부는 그냥 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거부를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친밀도가 너무 떨어져요.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해.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엄마 너무 고생한다. 니네 아빠 때문에. 그리고 아빠가 애들 놓고 니네 엄마가 어떤 여잔지 아니? 어? 니네 엄마는 분홍색을 자주 입어. 어? 아빠는 치가 떨려. 분홍만 보면. 어? 아니 설령 싸울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상처가 있지만 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주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돼서 이별을 하게 됐어. 엄마한테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 이게 더 후폭풍이 없지. 계속 살면서 어? 니비 같은 놈 만나면 안 된다. 진짜 엄마는 치가 떨려. 자 이걸 딸이 봤다고요. 자 그러면 나의 반이 나의 반을 계속 부정하니까 기본적 자체의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우리가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아, 진짜. 웰컴은 웰컴 이게 아니라 집안 분위기가 좋은 게 웰컴이거든요. 집에 들어갔는데 뭐 엄마 아빠가 뭐 어 그래 그랬어 하고 막 유머도 하고 막 아빠가 엄마도 웃겨주고 그럼 엄마는 아 미친 저거 아유 하지 마 이씨 자 애들이 이 공기를 다 먹는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올 때 날 환영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환영한다는 게 적당한 온도 적당한 공기잖아요. 우린 거기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구원이 필요했던 상황이 혹시 너무 많았나? 또 하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하고 싶었던 게 그 친구였나? 아니면 과거에 구원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우리 자신과 그때의 환경이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이 필요한 건 우리의 과거일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 대한 구원이 없는 채로 계속 외부의 구원을 하다 보면요. 계속 모든 사람이 문제를 저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왜? 알거든요.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결국 저 친구가 어떻게든 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선생님의 온전한 기쁨이라면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갔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진짜 선생님은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약간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이 드시는데 아내분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아 좋습니다. 나 만나줘서 고맙고 평생 사랑할게. 고마워. 아유. 여자가 올 땐 좀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내는 지극히도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위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잘 돌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남을 챙기느라 가족 전체가 양보해야 하는 일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 자기도 고치고 싶어 하지만 40년을 참고만 살아온 사람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를 도와줘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세상에 저런 남편도 있네요. 네, 그런 표현이셨네요. 네, 맞아요. 와, 멋있다. 제가 어떻게... 혹시 어디... 아, 바로 이쪽 바로 앞에 계시네요. 영등포에서 온 김태환이고요. 네. 보통 지역 얘기 안 하시는데 오랜만입니다. 아, 네. 너무 앤틱하고요. 좋습니다. 근데 남편분에게 또 아침도 계속
다 차려 주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그러니까 남편이 7시에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저는 이제 6시 40분에 남편의 밥을 챙겨 주고 7시 40분에 이제 아이들 밥을 한 번 더 챙겨 주고 맞벌이 부부라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설거지를 해 놓고 출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게 성모 마리아 특집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 공교롭게도 성모 마리아 특집에 네, 많이 배웁니다, 진짜. 야, 아, 대단하시다, 진짜. 아내는 이제 남에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스타일의 아내인데 저는 약간 좀 이기적이고 제 시간과 제 공간과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하는 약간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제 한 번은 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적금을 깨고 이제 오토바이를 산 적이 있어요. 적금을 깬 거를 아내한테는 얘기를 안 하시고 거의 뭐 통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타고 이제 너무 이제 재밌게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와중에 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 그러면 와이프도 뒤 태워야겠다. 와이프도 뒤 태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재미나게 아, 네. 발상을 재미나게 전환하셨네요. 아, 혼자 즐기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 아내도 뒤에 태우면 아내도 좋아하겠다. 재밌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 생각들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창의적이잖아요. 야, 진짜 기발한데요? 뒤에 태울 생각을 우리 왜 못했지? 나도. 태워서 이제 충주 뭐 저기 단양 이렇게 뭐 세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와이프는 또 타고 갔어요. 네, 탔어요. 그때 오토바이 타는 게 막 되게 좋으셨고 스트레스 풀리셨어요? 아니면 남편을 좀 밀어버리려고 했어요? 아 마음은 아. 반반인데요. 뭔가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따라간 것도 있고 밤 8시 경에 이렇게 문경을 지나가는데 아 이러다가 죽겠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머리에 헬멧 하나 쓰고 그 어두움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잖아요. 아 의지할 사람이 진짜 남편밖에 없겠구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 방청 신청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때 좋았어?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좋기만 했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 그럼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게? 이제 저희는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아.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모임이 많잖아요.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부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서로 부부간의 안 좋은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아내는 이제 제 얘기를 꺼내면서 아. 우리 집은 더하다 아니면 이 남편은 더하다 야 네 남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김 집사님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집에 그 저기 우리 박 집사 있잖아요 그 놈은 진짜 한 데려가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정말 그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참 저희 누나네 집하고 똑같네요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가 네. 누나 왔더니 창과 얘기를 들어봐봐 내가 니네 매형 욕을 집사님들한테 했어. 권사님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근데 권사님들한테 한 거야. 근데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한테 해서 온 교인이 알게 됐어. 야, 권사님 읽고 있었다. 너무 큰데? 네, 그래서 제가 누나, 아니 매형 험담 욕을 왜 교인들한테 해? 창호가, 난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아내분은 뭐 신앙에 대한 마음이나 인격적인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려고 하셨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정말 험담하려고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저희 누나가 정말 심각한 문제면 저한테 이 정도까지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아,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이게 약간 옛날 방식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냥 우리 식구 챙기고 우리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이렇게 세워주는 아마 그 방식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못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남편을 제물로 만들고 불에 태워서 여러 명을 살리죠. 여러 명의 제사를 지낸 거거든요.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서요. 참 희한하게 두 소리만 들려요. 뭐예요? 나 칭찬하는 거랑 나 욕하는 것만 들려요. 내 얘기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나 칭찬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모임하고 있는데 아 근데 뭐 저희 남편이 아 또 이런 건 되게 잘 챙겨줘서 저는 또 되게 또, 또 결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은 저쪽에 있는데 그게 들려요. 그래서 남자가 나이가 먹을수록 훨씬 칭찬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는 안 하죠. 아 여보 장신 정말 대단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진짜 전문 그 홈쇼핑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하는 프로만 다 잘 되고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재밌어. 이러면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이런 남자 없어요. 그냥 일만 많이 하는 거다 그냥 일만. 아이고 뭐 일이지 뭐 힘들어 그냥. 나 올라갈게 2층으로. 아버님 기다리세요. 지금 반스 입고. 멋있다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은 축제가 없어요. 축제가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 가서 축제하는 거야 지하에. 지하에 가서 저세상 테이션으로 축제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너무 칭찬이 고파. 근데 반대로 나를 갖고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 짜증나는 거. 거꾸로. 근데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남편분이 아 내가 이기적이다. 그걸 안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지만 하고 수정을 안 하면 그 배째라. 뭐 나 어떡하냐? 나 이기적이야. 비용이야. B형 맞습니다. 아이고 B형. 아이고 이거. 아이고 B형.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모든 버전이 드디어 맞춰졌다. 아, 제 몸의 피를 바꾸고 싶어요. 저는 B형입니다. 저는. 아하. 염경환 씨는 새롭게 B형이시죠? B형입니다. B형입니다. 아이고야. 오늘 마리아와 B형 특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 생활도 보면 자꾸 맞춰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좀 남편한테 맞추지 뭐. 내가 아내한테 좀 맞추지 뭐. 아유 내가 또 시댁한테 좀 맞추지 뭐. 이렇게 맞추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그게 어느 수위가 넘어가면 자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걸 막 알아주면 그나마 다행이죠. 자기가 그렇게 나한테 맞춰주고 애들한테 맞춰주고 우리 어머니한테 맞춰줘서 우리 집 이렇게까지 왔어. 너무 고마워. 이러면 뭐 아유 뭐 내가 한 것도 없어. 뭐 진짜 뭐 그냥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엄청 오래 맞췄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유세를 떨어.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한 거지 뭐. 그렇게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서럽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회사 잘 되잖아요. 맞아. 희생하니까. 네. 엄마가 착할수록 애들이 잘 되잖아요. 그래요. 엄마 병나고. 그러니까 참 그게 숭고한 일이죠. 얼마나 숭고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수없이 했다는 게. 근데 저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건강한 이기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결혼하면 좋으냐면 홀로 선 사람들의 연합이 결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로워서 결혼하거나 결혼해서 하나가 되려고 생각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홀로 선 사람들이 연합을 잘한다는 거죠. 그 혼자인 사람들이 홀로 서서 연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팀플레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무슨 뜻이에요? 결국 혼자다. 결국 혼자다. 다시 하겠습니다. 줄임말이었어요. 결론은 혼자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혼은 뭐예요? 이제 혼자다.